우리네 삶이 앞으로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데 상황이 꽤나 안 좋다고 하는데 여전히 천방지축으로 철없이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고가 행렬을 얘기하고 갭 투자를 얘기하고 주식에 올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부동산 갭이든 뭐든 지금 현재는 좀 더 우려하고 염려하는 시선으로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마냥 괜찮아지고 그냥 마냥 좋아지는 일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핵심적인 것 말고 나머지 주변적인 것들을 상당 부분을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그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만 돈 벌 궁리하고 자기만 부자 될 생각에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어려움에 어떤 고민함에 지내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새 젊은 청년들은 프리타들이 되게 많다고 하죠. 그들의 잘못이다 아니면 사회가 잘못했다 뭐 여러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확실한 건 그들의 그 이제 꺾인 의욕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게 확실하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노동할 수 없고 더 이상 재능을 펼치기 어려워서 예, 고령에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일을 좀 덜 하고 또 이제 낙심하고 좀 많이 소극적이다라고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들이 의욕이 꺾이고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들으면 되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들의 이제 모습이 우리네 사회에 우리네 나라의 미래 모습일까봐 걱정스러워서 드는 생각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 라는 고민들을 항상 하면서 합니다. 군더더기도 좀 걷어내고 핵심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살아가야 되겠죠. 실리를 더욱더 추구하는 삶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주변에 보면 이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분명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 테겠죠. 겉으로 보이는 욕심, 탐욕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죠. 어떤 쪽이든 이 너무 무리하게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행여나 몰락해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뭐 걱정도 듭니다. 묻지마 범죄 아니면 뭐 온갖 이 사회 문제들을 일으키는 이들 그들은 이제 사회 불만을 가지고 예,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 자신들을 도와주려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 자체가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그저 이제 중독자로서 삶을 그냥 놔버린 이들이 되게 많죠. 현실 세계가 매우 지루하고 재미없고 뻔하다라고 하며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좀 우려스럽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열심히 살아가고 좀 잘 극복하고 잘 지내면 좋겠는데 이 생각처럼 잘 안 되나 봅니다. 이 중독이라는 거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중독이 되면 이제 그냥 그런 생활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버리고 그냥 수용하고 그냥 놔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려 이 자기 자신의 이 삶을 어떻게 좀 잘 좀 꾸려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간을 더 드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운동도 하고 자기 자신도 되돌아보고 어떻게 살지도 궁리하고 여러 모습을 좀 갖춰 나가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좀 더 많은 어려움, 좀 더 많은 고통을 아마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11월인데요. 24년이 끝나가고 25년, 6년, 7년, 8년, 9년 이쯤이 지나가야 그래야 아마 조금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네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걸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되게 대단한 것처럼 뭐 아주 괜찮은 기회가 이미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숨죽이고
자기 자신을 최대한 좀 생존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존이 최우선의 과제인 거지. 절대로 자산을 함부로 늘리고 투자를 하고 새로운 일을 벌리고 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좀 예사롭지 않죠. 미국에서 트럼프가 왜 당선이 됐겠습니까? 미국도 저 아래부터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다시 불러들인 거죠.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이 개막장 짓을 벌리고 있으면서 안 그래도 경제나 정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못한데 더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 나라가 얼마나 더 악화가 될지, 바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마 시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려스럽고 좀 더 염려되고 좀 더 겁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절대 심상치 않고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좀 심사숙고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함부로 뭔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 군더더기를 어떤 것들을 제거하고 어떤 것들을 유지시켜 나갈지도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되는 거 없고 뭔가 공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 인풋을 넣어야 그래야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좀 더 쉽게 수월하게 좀 더 빠른 길을 가려하다 훨씬 더 먼 길을 돌아가고 큰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 좀 더 오래 기다리고 남들보다 더 인내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 마음의 자세들,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할 겁니다. 잘 살피고 잘 대비하고 잘 따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쓰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좀 삶을 지켜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이 안전만이 가득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